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모두가 함께하는 녹양 반딧불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반딧불 축제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한가위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기획한 첫 번째 축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즐겁게 체험도 하시고 공연도 관람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가 정말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나름 뿌듯하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도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반딧불 축제는 녹양 주민들이 복지관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이 추석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한가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과 또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만남의 광경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이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엔 활기가 넘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공연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니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교회 앞마당과 복지관 뜰에 마련된 다양한 바자회, 체험장에서의 놀이, 만들기, 신나는 공연 관람, 이 모두가 즐거운 나눔이었습니다. 의정부 시의에서도 우리 지역에 이런 작은 축제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신나고 품격 있는 공연 또한 참가자 모두의 재능 기부였습니다. 주민들 각각의 역량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한가위 이웃사랑의 현장은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